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인가? 뭘 해도 자꾸 사고도 자꾸 나고 그 점집도 자주 다녔거든요. 제가 작년에 구술했는데 나중에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료로 이제 해주는 점사 이런 거 가갖고 이제 물어보면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복잡한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갖고 신청하게 됐거든요. 솔루션 끝나고 그 뒤에 삶이 어떠셨나요? 교수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심리가 안정이 되면 몸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거 만들었어요. 딱히 그 구술만 통해서만 된 건 아닌 것 같거든. 올 때부터 자꾸 몸이 자꾸 뒤틀려 내 몸이. 온 사방으로 부정이라는 부정, 좋다라는 거는 무당이 해라는 거는 다 해놓고 악기를 물러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산에 사는 영산인지 영인 진짜 호랑인지 신령인지 사령인지 본인들이 알아. 네 거 내 거 없이 남의 거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다 이 집은. 악령이 실려가지고 악기가 실려가지고 있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다 갖다 놓으니까 내가 살 수가 있나? 많이 좀 혼나야겠다. 선을 도를 너무 넘었다 이미. 아 그럼 그 창고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 종교를 하나 믿고 있는데. 여기가 요지인데 여기서 시작이 모든 게 다 됐는데 어찌 보면 아들이 하는 행위나 본인이 하는 행위나 똑같다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 하면 구슬 해봐도 똑같아요, 아버지. 그냥 걸어놓으세요. 네가 해라! 아버지. 네가 긋다 보니까 그런 무당한테 간 거야. 너 그것도 안 하고 죽고 싶어, 지금! 내가! 끝나고 선생님이랑은 계속 연락을 하셨나요? 뭐 그냥 잘 지내냐, 안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사례자님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니 힘든 상황이라면 도움은 분명히 될 것 같다. 한 번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선생님한테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잘 되면 선생님 찾아뵙고 싶네요.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싶네요. 귀신도 지나가는 게 보이고 안 눌리다가 또 가위 현상이 또 계속 눌리고 환청도 들리게 했어요.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신병 같은 거 그런 증상도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해요. 솔루션 받았던 선생님이 어떤 분 때문에? 윤미향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진짜 신이 오면 신을 모실 거고, 그치? 건강한 게 먼저야.
피해자입니다. 살아온 환경부터가 이제 부모님과의 이별부터 이때부터 저 살해자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 또 너무 큰데다가 신가물이 조금씩 갖고 있다 보니 그 틈을 타고 또 조상이나 호주들이 너무 외로움 속에 같이 묻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게으름보다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조금 노력을 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이제 아 제가 이랬구나 그렇게 됐구나라는 건 이제 송유선 그 후에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좀 맑아진 것 같아요. 되게 맑아진 거 확실히 확인 틀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주세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오면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신병을 오래 앓았거든요. 심장 부정맥이라고 했는데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싹 다 검사를 다 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상세 분명히 부정맥 이래가지고 심장 두근거림만 계속 오더라고요. 다리나 이제 몸 다른 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릿저릿한 느낌이 이게 쫙 올라온다거나 그 시간대는 항상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제도 그렇고 잠을 제법 다 못 자고요. 병원을 갔는데 괜찮은데 자꾸 심장이 뛰고 자꾸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의사 선생님도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약을 거기서 먹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뛰어가지고 새벽에 간호사님들이 오셔서 체크 계속 하고 가시고 꼭 그 시간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때 촬영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한테 기도 다니고 이제 아이들 챙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잘 지내시고요? 네. 그 후로 꿈도 안 꾸시고 되게 편안하세요. 그때보다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윤미영 선생님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거죠? 네, 윤미영 선생님 법당에 기도 다니고 있어요. 기도 다니신 지가 뭐 얼마나 되셨죠? 꾸준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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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힘든데 그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엄마가 다 했으면 좋았을 거 생각도 해보고 고생했어 사는 동안. 은주 씨. 네. 많이 아프겠다. 뭐가 훅 치고 들어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기운이 이렇게 열린 것 같진 않아. 뭔가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운이 다 열린 상태고 어떤 조상들이나 영가들은 네한테 계속 지금 많이 왕래를 해. 넌 제자야. 예감이나 직감이나 꿈이나 되게 빠르게 꽂을 거고 어떤 데는 그게 신인지 자연인지 볼 수 있는 사주도 가졌어. 아 이건 이럴 거다 하며 그렇게 맞아떨어지게끔 다 줬는데 신인지 몰랐어? 솔직히 굿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게 그곳이 신내린 곳이 아니었던 것 뿐이지 저도 저딴에 이제 애들이 조금 낳고 키우면서 그때는 조금 이제 누르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 시간을 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들도 지금 같이 치고 있고 큰애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네가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네? 네. 예, 제 느낌에는 이게 아 그런갑다 했을 때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집에 모셔놨던 분도 있었고 아빠 사주도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아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 그런 영향인갑다 라고 처음에 딱 뭘 무언가를 보았을 때 이제 엄마한테 바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가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 자 네가 몸이 안 아프려면 첫 번째 신이 판단 나야 돼. 그러면 그 신의 주인공이 되고 좀 험하게 갔든 안 좋게 갔든 조상들은 당연히 조상단으로 다 회원을 시켜드리면 돼. 근데 네가 아무리 구슬해도 어떤 신이 너한테 와서 니를 무당을 하자 하는지 뭐 때문에 무당을 하자 하는지가 판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뭘 해도 그때를 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네가 신을 테스트했든 찾으려고 뭔가 노력을 했든 그러면서 정확한 신줄은 못 잡으면서 어떤 신이 주력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의 시댁 쪽은 아예 지금 판단이 안 났고 이 박씨 가정이랑 차씨로 계속 했던 거야. 자 박씨 가정 신명에 야 몸주신이 있겠죠. 그죠?
불리자고 하는 신과 양씨집의 신이 판단이 나야 되고, 신을 모신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내 목숨이 다 됐으니까 신으로부터 새로운 목숨을 받는 거야. 덤으로 사는 거야, 무당은. 그래서 남의 근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무당의 운명이야. 지금 현재 신두단지에 계신 분은 조상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신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주들이, 조상들이 왕래를 하겠죠. 빈 공간이니까. 그래서 태송을 하는 걸로 하고 잘 닦아서 보내드리고, 언주가 어떻게 살 건지, 제자매 어떤 신명이와 사자하는지, 또 양씨가정 박씨명당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그 바람을 좀 막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을 해서 신이 하자는 대로 해. 이제는 답이 없어.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잘 판단해서 해보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어떠셨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 매일매일 혼나고 있어요. 똑바로 하라고. 잘 챙겨주시고, 오시면은 뭐 밥도 먹고 가라 그러시고, 기도 열심히 하라 하시고, 초하루 되면 부정 다시 털어주시고. 솔루션 전과 후 바뀐 게 뭐가 가장 체감이 되시나요? 솔루션이 진행되고 바라는 결과가 있을까요? 그냥 앉아. 안 아픈 거 있다는 게 1번이고요. 집에 동생도 많이 안정을 찾았고, 취직도 안 돼가지고 집에 있다가 지금 취직도 됐고, 요즘에는 뭐 본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일단은 지가 이제 제 기도 안 가면 옆에서 엄마 기도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 원래라면은 이제 사춘기가 지금 들어설라 하다 보니까 옆에 잘 안 붙는데 요즘엔 치대기도 하고, 아무래도 단지 태송도 같이 했으니까 엄마도 이제 짐을 덜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방송이 이제 나오고 주위 반응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꼭 무당을 해야 된다더냐 이렇게 나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아파서 어떡하노,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뭐 진작에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사람인지를 어떻게 뭐 내가 힘들 때 연락을 해가지고 내 힘들다 도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락하고 다음에 어떤 분은 기존적으로 이 원래 보고 있었나 봐요. 오랜만에 또 친구가 연락 왔었어요. 잘 지내냐고 방송 봤다고. 또 이제 한 분은 동생인데 서울에 살거든요.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동생의 친구가 조현우 선생님한테 솔루션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연락이 또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연락을 안 해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또 힘을 또 얻고 힘내라 하고. 임명 선생님과 제자의 길을. 네, 준비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당장 뭐 이렇게 바로바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한번 준비해 보려고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네요. 과정에 지금 밟고 계시지만 힘든 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임명 선생님 영상을 제가 이제 제 나온 영상을 그때 촬영한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뷰했던 거 마지막에 네, 그거를 보고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사례자한테 자기가 재장지를 알면서도 무거웠던 세월이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삶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이게 1순위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용기 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솔직히 되고 싶은데 애들 엄마다 보니까 자꾸 2번으로 밀리는 거예요. 1번으로 올려야지, 1번으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신을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솔직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인지라 아이들 먼저 챙기게 되고, 방송 촬영을 하고 기도로 다니면서 최대한 신을 먼저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이제 정말 실질적인 신굿을 하고 제자가 되면 지금보다 더 바빠질 거 아니에요. 각오해야죠. 선생님 마지막 인터뷰를 보셨다고 하셨던데 네. 근데 뭐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마음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때 제작감으로 이제 선생님이 끌어주실 건지 아닌지가 솔직히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선생님 마음을 알아야 저도 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좀 더 하고
하죠. 이제 내가 이제 아 선생님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컸어요. 선생님 말 들으면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유명 선생님을 만난 것도 하나의 기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끈을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잖아요.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지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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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데 스텝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는 하라고 다그쳐 주시고 혼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저도 말게 힘들어서 이제 그 말이 나중에 듣기 싫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선생님이 왜 혼냈는지 이해가 가듯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끈을 안 놓고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어느 순간 아 얘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끔 저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변치 않게 저기에서 끌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두 개가 다 맞아야 계속하고 그다음에 조연호 선생님이나 이제 작두비였던 선생님이나 윤미영 선생님이나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꼭 그 밑에 저도 같이 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포인트가 보기가 좋으셨나요? 배울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국당에 법당에 이제 뭐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고 제 눈으로 굳이 내한테 안 가르쳐 주셔도 제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제가 촬영을 가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아마 그 유명한 카페, 네이버 카페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말이 되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대본이 있다더라.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직접 해봤으니까 진짜 리얼인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마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솔루션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고 카메라도 솔직히 저희는 몇 대 없잖아요.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카메라고 스텝이고 그 촬영하는 공간은 외에 전부 빽빽하게 다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다 보니까 방송 촬영하는 것처럼 컷, 다시 똑같은 말을 똑같이 진짜 수없이도 계속 했었어요. 이 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표정을 조금 몸도 조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터치가 들어오거든요. 전혀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우리는 또 솔루션 받을 때도 선생님 위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방송에서는 터치를 안 하시잖아요. 제작진 분들에서는 저도 지금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그런 걸 지금 겪고 계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든 아니면 조상 가물 때문에 뭐 지금 힘이 들든 다들 자기가 뭐 이상한 걸 보고 하니까 다들 그게 궁금해해서 무구를 들어보고 방송 출연을 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자기가 이게 궁금하면 올바른 선생님한테 가서 솔루션 신청을 해서 확답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담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만나 뵙고 구단 가가지고 열어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또 닫아주시고 풀 거는 풀어주시고 하니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대로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귀신이 보이고 뭐 헛것이 보이고 들리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전문가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그 각오를 담아서 유명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겠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